나는 선천적으로 누군가에게 기운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선천적으로 남의 것을 땡겨오는 흡수 대법. 옛날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보면 집안 말아먹는단 말, 그거 틀린 말 아니야. 예전에도 유튜브에 설명했듯이. 맞아. 그러니까 왜 궁합을 보고, 왜 오행을 따지고, 사주 날짜에 살이 들었나 왜 보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도요. 사실, 누군가를 만나는 데 있어서 인연법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아주 친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아, 나이 새끼랑만 같이 있으면 기 빨리는 것 같아. 이런 말 하는 사람 분명 있을 거예요. 나 그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아, 진짜요? 저는,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되게 재미있으면서도 사실은 되게 무서운 질문이다. 얘네 둘이 친구인데, 얘랑 같이 있으면 얘가 얘 길을 쫙 빨아. 그러니까 얘는, 난 얘가 좋긴 좋은데, 얘랑만 있으면 매가리가 없어. 아, 근데 피곤해. 친구 그렇게 있어. 빨려요? 빨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여러분, 나의 에너지가, 이건 칼라 테라피에도 나오고, 이제 내가 공부한 기공 중에 하나가 빛으로 나오는 빛 기공이 또 따로 있어요. 예. 거기에서는 이 색깔별로 단계가 올라가는 거야. 우리 태권도 품사 올라가듯이, 이 칼라로서, 이 단위가 몇만 헤르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나는 기운이 넘쳐. 이렇게 넘치는데 이 기운을 나눠주는 사람이 선천적으로 있어요. 나는 선천적으로 누군가에게 기운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선천적으로 남의 것을 땡겨오는 흡수 대법. 테크닉이 있어요, 무공에서. 흡수. 흡수하기 때문에 흡수 대마왕. 흡수 대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남의 것을 꼭 땡겨오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나처럼 기공을 하거나 신을 모신 사람은 그 흘러 넘치고 부족한 기운을 세이브 시키지. 늘. 그리고 가장 멋있는 사람은 자기의 기운을 남한테 나눠주는 듯이 좋은 기운으로 상대방의 세포와 핵, 분자, 원자를 일깨우는 능력자가 있어. 그게 기공이야. 그러니까 나의 기공은, 부메랑이야.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정확히 지키기 때문에 좋지만 나의 질량은 줄어들지 않아. 다시 오기 때문에. 항상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을 유지를 하지. 근데 그냥 일반인들은 그게 힘들어. 그리고 예를 들어 얘랑 띠에서 상충이 들어오고, 띠에서 원진이 들어오고, 오행에서 상극이야. 그러면은 강한 쪽이 약한 쪽을 눌러. 그러니까 에너지에 얘가 묻혀버리니까 저 사람이 좋은데, 저 사람만 같이 있다 보면 내가 매가리가 없어. 그런 애들을 보면 나보다 신가물이 쎄. 가물록이 센 애들이야. 반무당인 애들. 근데 그렇게 센 애들 중에서도 저 사람만 있으면 에너지가 넘쳐. 있어요. 해피 바이러스. 저 사람만 같이 있으면 뭔가 저 사람이 나를 특별히 이뻐하고 좋아하지 않아도 기분 좋아지고. 기분 좋고 재미있고 막 이래. 우리 기운이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있잖아. 쟤는 나랑 코드가 안 맞아.
맞아요. 응, 그런 거 우리 시청자분들 느끼죠. 네. 그냥 제가 이쁘고 날씬하고 아무리 모델급 여자를 데려다 줘도, 아무리 영화배우 남자를 데려다 줘도 주는 거 없이 믿고 주는 거 없이 안 맞고, 대화를 아무리 노력을 하고, 부잣집 아들이고 괜찮아서 어떻게 팔자선 고치려고 노력을 해도 씨발 때려 죽여도 안 되는 애들이 있잖아. 그건 서로의 기운에서 이 자석처럼 밀 때가 있고 자석처럼 붙는 게 있잖아. 그런 사람은 멀리 하세요. 굳이 기빨려 가면서 뭐하러 만나. 그쵸? 맞아요. 쟤도 나한테 있으면 행복해하는 사람, 나도 얘랑 있으면 행복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상생. 그러니까 왜 그 옛날에 아무리 재벌가에 시집 갔어, 야 쟤 팔자 고쳤다, 떼부자한테 시집 갔다 이랬는데 그거 한 5년 돼갖고 기업이 망해. 싫어하자. 있잖아. 내 누구라고 얘기 안 해. 기업이 망해, 기업이. 아니, 얘가 얼마나 독하면은 그 떼부자 재벌이 망하냐고. 그러니까 옛날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보면 집안 말아먹는단 말. 그거 틀린 말 아니야. 예전에도 유튜브에 설명했듯이. 그러니까 왜 궁합을 보고, 왜 오행을 따지고, 사주 날짜에 살이 들었나 왜 보는데. 나랑 안 맞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맞아. 잘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요거는 그냥 재미삼아 한 번씩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내 것이어야 되는 거 목숨 걸지 마. 아니면 쿨하게 털고 내 거에 맞는 걸 쟁취하면 되니까, 여러분, 늘 행복하고 코로나 극복하면서. 감사합니다.